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제 176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관음불공기도에 음식이 진리의 젖을 면해서 바다와 같이 널리 공급하는 유해진언과 공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운신공양 진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법요집 525페이지 공양을 올리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요. 또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비워야 되겠죠. 그래서 참회를 하고 예배를 하는 예참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분들이 공양을 드시는 동안 참회를 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예참인데 지심정 내 공양 보문시현 올려공심 대자대비 환세음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크고 깊은 원력으로 법신화신 나투시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 내 공양 심성구고 응제중생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중생들의 근기 따라 모든 고통 구해주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 내 공양 자보처 남순동자 우보처 해상용화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자보처 남순동자 우보호처 해상용왕님께 공양 올립니다. 현대자 대비관세음보살 수차공양 원고홍법계제중생 자타일시승불도 오직 운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이도량에 강림하여 공양들을 받으시고 온 법계의 중생들이 모두 함께 일시에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남순동자는요, 보편적으로 선제동자를 읽혔는 경우가 많죠. 선제동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시범에 나오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났다. 결국 보현보살 만나가지고 열 가지 행원을 배워서 깨달음을 얻은 보살인데요. 바로 관세음보살 앞에 등장하는 동자는 바로 그 선제동자를 읽은 경우가 많고요. 또 해상용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법을 수고하는 8부 중에 용 가운데 왕인데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이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음을 증명한다라고 했는데요. 부처님 제세시에 보면은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난존자가 다문제일 부처님법을 많이 듣기로는 제일이었어요. 부처님 열반 후시에 가섭존자의 법제자가 되었는데요. 아난존자가 26년 동안을 부처님 시봉에서 모든 법문을 딱 기억하고 있었는데도 왜 가섭존자의 제자가 되었어야 했는가? 이것은요, 불법을 근본을 깨치는 데 있어서 어느 문자의 기억이나 쓰고 읽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 불교의 생명인 것인데요. 분별 공동론 이해 살펴보면은요. 아난이 변반 열반시에 제비국악 습좌선하고 불보송수분 불효 삼사허니 좌선 죄일이라고 수각폐 풍송하니라라고 했는데 아난이 열반 후에 모든 비구들이 각각 선만 익히고 다시는 경전 읽는 것을 금하여 이르기를 부처님께 세 가지 일이 있으니 좌선이 제일이니라. 좌선이다 하는 것은 마음을 안 치는 거지요. 몸을 안 치는 게 아니라 마침내 경전을 소리내는 것을 폐지하느니라라고 했는데 경전 읽고 쓰고 하는 걸 사실은 안 하는 폐지를 시켰어요. 자기가 부처님법 그렇게 들었지만 깨달음을 얻질 못했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다. 그리고 아난이 진리를 깨치고 가섭에게 법통을 전수받고 나서야 제자들에게 경을 익히고 문자를 익히는 것을 폐지를 하고 경 읽고 문자 익히는 걸 폐지를 시켰어요. 아난은 마음을 다스리는 선에만 힘을 썼다 해서 인도에서도 불법을 전함에 마음의 번뇌를 안 치는 선으로서 진리를 깨치는 근본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유래는요. 경전 읽거나 쓰고 하는 것을 사실은 폐지시켜서 내려왔던 건데 그게 다시 왜 생겨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불법의 근본은 그게 없는데. 자, 올바른 불법이 무엇인지 깊이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채밀교도 채널 법문제 176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